노조 씨는 박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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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씨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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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씨는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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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씨는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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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씨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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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씨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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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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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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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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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을 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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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주민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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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삶을 보장하라! 되죠? 오늘 시위가 어떤 시위인가요? 여주시 전봉동에 위치한 곳에 대형 물류센터를 허가해준 여주시의 부당한 처사를 시위함으로 우리 의사표현을 하기 모였습니다. 어떤 걸 요구하시나요? 지금 1차선 양쪽 2차선 도로에 대형 물류 창고 진출입 문을 허가해 줘가지고 기존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고 또 아파트 단지와 이격거리가 2차선 도로 변에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발생되는 소음, 번진, 진동 이런 문제를 전혀 주민 공청회 없이 인허가해준 시 당국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의사 표현을 하기에 모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나요? 첫 번째는 진출입 문제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진출로만 다른 곳으로 변경하면 되나요? 일단 그리하고 공사 진행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시공사 측과 시행사 측에서는 협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달라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가능 여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관계 기관, 교통기관들이랑 협의를 봤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아, 그래요? 변경이. 네. 그러니까 그 개발하는 쪽에서 그 우리 시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그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어렵다는 거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제 저희도 교통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네. 이제 도로교통공단이랑 네. 여주경찰서에다가 관계 기관이다 보니까 네. 교통 관련돼서 기술 협의를 봤어요. 네.
네, 협의 진행한 결과 이게 어제따라 나왔거든요.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그래서 그게 결론은 변경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그 거기에 따라서 주민 보상을 해달라는데 그것도 지금 어려운 거죠? 보상 관련된 건 사실 이게 해당 물류창고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 사업 시행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인 간의 보상이라든지 뭐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질 사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행정기관이 나서기가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죠. 네네. 그렇죠. 시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쪽으로 유도는 많이 해서 협의를 볼 수 있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입장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들 하는데 우리 여주뿐만이 아니고 뭐 아, 여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이런 뭐 시설 들어올 때는 다 그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합의 봐라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그 뭡니까 그 지구 단위로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주민 열람이나 공람이나 이런 거 하지 않나요? 법적 사항들은 다 이행했어요. 이제 예를 들면 도시관리계 결정할 때 주민들과 같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네, 공람 공고도 다 이행하는 사항인데 이게 사실 법적 사항이 아시지만 이게 막 주민들 개개인한테까지 다 연락처를 연락을 드리고 등기를 다 보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다가 붙여가지고 이장한테 얘기하고 거기까지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까지 제가 담당자가 그때 당시 아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시위를 계속 하는데 어떤 해결점은 없는 건가요, 그럼? 일단, 저희 최대한 사업 시행자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민원님들이랑 이제 주민분들이랑 협의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저도 조치는 하고 있어요. 독려도 하고 있고.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상당히 개발은 어쨌든 지금 보니까 시작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네,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은 행정 계획이라서 저희 과에서 내긴 했는데, 이제 이게 개발 사업은 또 개발법으로 인허가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각 허가과나 건축과에다가 다 허가를 득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해결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 해결 방법을 최대한 저희는 이제 기존 진출입로로 하시면서 교통 안전 대책을 더 강화해서 수립하는 걸로 방향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요? 협의 봤을 때 안 되는 사유 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나마 안전 대책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도 계속 사업 시행자한테 더 강화해서 다른 곳보다 더 강화해서 안전 대책 수립하라 하고 있는 상황.